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신수바 루다니아? 다루니아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내부로 들어왔고요. 누나들이 들어오자마자 있는데. 하나, 두개 처리하고 좀 철해머 말고 횃불로 바꿔줄게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위에도 하나 달려 있으니 날려주고, 용골 보코 곰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리 던지고. 보물 상자 위에서 하나 떨어졌어요, 지금. 얼음마살, 그 다음에 얘는 뭐냐? 횃불 나왔네요. 안 그래도 여기 횃불 필요한데. 잘 됐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곰봉이 탈 뻔했는데. 일단 뭐, 보이진 않지만. 도감에 등록만 할게요. 뭔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 붙네. 파란 불만 대상인가 봐요. 자, 파란 불 다시 붙이고 멀리 그냥 던져버리고 횃불 주워서 붙이고. 가디언이다. 조라대검으로 그냥 때려주죠. 넌 아이템 안 주니? 스프링만 나오네요. 여기 위에도 지금 눈알이 있으니까 맞춰주고요. 횃불 지금 다시 회수해서. 회수만 했구나. 주변에다가 계속 던지고 죽고 던지고 죽고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눈알이 엄청 많네요. 저 입에서 원래 원령 같은 게 나왔어야 될 텐데. 보물상자다. 여긴 뭐죠? 무기인가요? 활 나왔고요. 여기 지금 바로 옆에 붙이는 데가 있었는데, 어디였지? 여기 있다. 붙여주고요. 이쪽은 없죠. 또 냅다가 던져주면, 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맵 입력 시작. 이제 신수를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위에 뚜껑 열리나? 요시, 마프오 요쿠미나 루다니아를 取り戻す 託したぜ. 뚜껑 열리네요. 자, 횃불 하나 다시 회수하고. 이게 아까 보물상자에서 얻었던 횃불인 것 같고. 아까 용골베트 사진이나 좀 다시 찍을까요? 여기 있다. 아까 너무 대충 찍어가지고.
일단 요쪽 다시 돌아와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뭔가를 해야 되네요. 화살에 불을 붙이고 쏴주면 길 열렸고요. 화살이 타기 전에 빨리 주워줍니다. 지금 왼 오른쪽에 저 불은 지금 못 들어가는데 지금 위쪽에 장작이 타고 장작이래. 뭔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불을 붙여서 아이고 잘못 맞았네. 다시 불을 붙여서 쏴주면 요렇게 철 덩어리가 나옵니다. 어디다 놔야 될까나. 아이고 아이고 해서 못 올라가니? 애매한데. 오. 편하게 올라가려더니 부딪혔어요. 아이템을 쌀을 먹자. 그래봤자 한 칸인데. 올라갈 수 있나? 안 되네.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럴 수가. 아 이걸 탈 수가 없구나 지금. 여기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뭐 일단 여기다 놓을게요. 어떻게 올라가지? 꺾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됐다. 요렇게 지나가면 되나 봅니다. 단말 하나 활성화 시켰고요. 자 밖에 나와서 지금 또 이쪽 불 붙어 있죠. 미는 건가? 밀어주고 단말 하나 더 켰고요. 좀 왼쪽에 풀떼기가 있는 걸 보면 위랑 연결돼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왜 또 다쳤어? 열렸다. 자 위쪽에다가 한 발 더 쏴줬고요. 뭐가 떨어지겠죠? 보물상자가 떨어지네요. 톱니 하나 얻었습니다. 뭐 이쪽도 끝난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위쪽에서 밖에 쪽에서 뭔가 갖고 와야 되는 거라 일단 무시하고. 자 여기서 또 90도로 꺾으면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단말에 도착해서 켰습니다. 두 개 남았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아예 와서 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뭐 이제 활이 없네요. 강철 리절보 매화에 쓸게요. 매화에도 잘 안 쓰는데. 저도 보무장장갑 딱히 없네요. 자, 밖으로 나오면 횃불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조라대금으로 바꿔주고 또 뭐가 타는 거야? 아, 활이 타나 보다. 지금 제비의 활이 타고 있어요. 리잘보우로 바꿔버리고 저 아래 횃불로 불 붙여야 되는 것 같이 생겼죠? 좀 내려가서 보물상자 여기 하나 더 있네. 이쪽까지 올라가 보자. 좀 편하게 가려고 저기 위에서 했던 건데 불 붙여야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화살이 제일 신기하죠. 자, 이쪽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자, 뚜껑 열렸습니다. 빠르게 무기 바꿔주고 구슬 굴러서 안쪽으로 갈 거거든요. 아마 이쪽 끝에 굴러와야 되는데 걸려있을 거라서. 내려오나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뚜껑 지금 막혀 있는 거 들어주면 문 열렸고요. 어디지? 자, 단말 하나 더 열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거 뭐 또 꺾어서 나가기 쉽게. 그러고 보니까 위 밑쪽에 보물상자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붙어 있죠? 여기 여기로 다 떨어졌나? 화살 다섯 개. 그 다음에 너는 뭐냐? 화살 다섯 개. 화살 천국이네요. 이건 뭐 여기 아닌데 참. 와서 기울이고
이쪽에 지금 있는데 저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무시.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보물상자 또 있네요. 자유로. 여기 아래쪽에도 아이고 어디 오 안돼 대충 이쯤 가서 세우면 되지 않을까 갑니다. 저 뒤쪽에 원령이 있네요. 저희 지금 입구 쪽에 저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일단은 여기 보물상자 먹으러 왔습니다. 고대요. 고대의 코어. 떨어지면 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이제 보물상자 뭐 딱히 보이지 않네요. 꼬리 쪽으로 날아갈게요. 보물상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더 없는 것 같고 지금 단발기가 저 위쪽 머리 쪽인데 왜 못 보고 왔지? 다시 가보자. 올라갈 수 있나?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다. 메인 단발은 지금 문 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 근처인데 어디 달려있니? 좀 보물상자고 같은데 어디지? 띄워놓고 어디야? 아 안쪽으로 떨어졌네요. 이렇게 못 나갈 것 같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보물상자나 좀 먹죠. 보스 잡을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 활성화했던 거고. 바로 위쪽인데. 나왔습니다. 단발 어딨죠? 이쪽인데. 저 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 이쪽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돌아가야 되군. 될 것 같은데. 어디지?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 자, 단말 다 활성화 시켰고요. 메인이 한 번 그냥 떨어지면 돼요. 저 위에 있을 거라서. 떨어지면 된다고 했는데. 오기 힘들죠. 뭐. 자, 메인 단발 활성화해서 화염의 커스 가논과 전투를 벌이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던전 퍼즐 푸는 거랑 보스전까지 30분 이내로 후딱후딱 처리하는 것 같아요. 성에서 세 마리 좀 30분도 안 걸렸으니까 그런 말 하긴 한데 그만큼 던전 퍼즐 난이도가 세지가 않다는 얘기라. 자, 화염 커스 가논. 가논가 죽었다. 바케몬들. 100년 전 우리가 후각을 얻었지만다가 오메나라 키토. 자, 야치마이나 아이고. 사진을 좀 바꿔볼까요? 이게 또 자이로가 또 멈췄네. 별론 것 같네. 자, 얘는 뭐 자이로야, 자이로야. 자이로가 말을 안 듣긴 했는데 다행히도 능군처라서. 먹었네요. 이쯤이면 눈인데. 자, 내구도 좋은 기사의 활로 바꿨고 무기는 어떻게래 창으로 바뀌었네. 이게 키가 잘 안 먹혀가지고.
눈 두대면 아래로 떨어지고요. 이때는 요렇게 둘, 셋, 넷, 다섯. 깨졌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기사의 양손검인데 한 대 더 때리면 케이지 2로 바뀔 것 같아요. 자유로 켜졌고요. 됐죠? 화염을 첨가한. 아이고, 뭐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대충 던져주고 맞으면 됐고, 좀 봐줄래? 이게 원래 집중하면은 가야 되는데 바로 콘솔이 별로라 그런가. 눈 두 대 때려야 되는데 잘 안 맞네요. 자이로가 또 멈췄네. 전화가 와서 좀 잠깐 멈췄고요. 아, 자이로 좀 아이고, 진짜 눈 맞추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 싶을 정도로 안 맞고 있습니다. 오, 미치겠네.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과외 정보를 하나 먹어주고 뛰자 뭐. 잡았습니다. 약간 좀 애를 먹긴 했는데 번개 커스가면 더 짜증나니까 다음이 문제네요. 자, 생명의 그릇 또 얻었고요. 한테노 마을 가서 맡겨버려야죠. 던전은 탈출할게요. 자, 맵 밖에 나온 상태고 하테노 마을로 가서 그릇 하나 맡기고 어디야, 저 게이트 마을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프로콘 바꿔야 되나? 방어고는 뭐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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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녀 마스크로 미리 세팅해 놓을게요. 어차피 게이트 마을 들어가야 돼서. 자, 백루피의 생명을 또 팔로 왔습니다. 하트 3개가 다시 됐죠. 자, 그럼 다음 목적지는 게드. 확대 좀 해줄래? 확대도 안 돼요 지금. 어, 여기 있다. 자, 게드 마을로 이동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